이제 나는 솔로 20기 마지막 최종 선택만 남은 가운데 20기 정숙 영호가 웨딩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20기 정숙 영호 웨딩사진 찍었다. DC 거의 안 하는데 변해진 영처 양양에서 본 거 글 쓴 이후로 입이 근질거려서 글 하나 더 남긴다. 자, 그리고 6월 13일에 올라온 글도 있습니다. 20기 영호 20기 정숙 곧 결혼. 체커 확정에 결혼할 거다. 지인이냐 어떻게 아냐는 댓글에는 자기 지인이 촬영했다고 올라왔고 그런 거면 남 PD가 가만히 있을 리가. 변해진 내 썰 믿었는데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냐 라는 댓글에는 다음 주 막방이니까 다음 주 웨딩사진이 나올 수도 있다. 남 PD가 절대 그냥 넘어갈 리 없다.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는 영호인가 태그된 사진에 5월 17일 무슨 농구 해설인가 하는 사람이랑 찍은 사진에 정숙 영호 광수만 있던데 정숙 영호 형커 맞을 듯 이라고 올렸습니다. 자, 그리고 급하게 올라왔다가 비싹된 스포글이 있었어요. 20기 형커 두 커플 다 결혼카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된 상황. 야, 그런데 이 정도면 남 PD가 가만히 있을 리가. 과거 20기 영호가 온라인에 이런 댓글을 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꼬시기. 2008년 3월 7일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한창 배풀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죠. 그 막 추천수 많이 받아서 베스트 댓글 되려고 막 드립치고 그랬잖아. 영호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 댓글을 과거에 영호가 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. 현재 댓글 반응은 정숙 팔로잉 목록 보면 웨딩샵, 웨딩스냅 이런 거 짜르르 팔로우 돼 있더라. 15억광도 방송 중에 웨딩 촬영했잖아. 맞는 말인데 막방 때 보여줄 것 같네. 하긴 전 국민 앞에 뽀뽀했으니 결혼에 가야지. 끄끄끄. 이렇게 안 부러운 커플은 처음 보네. 남자들이라도 안 할까우.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